안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목입니다. 네, 오늘은 제 1회 해뜨는 반려동물 페스티벌 집회에 왔는데요. 한 군데씩 가면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다섯 개 이상 찍으면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경품 과연 될지? 도전!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대부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잘하네. 지금 올바르게 걷게만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점, 공격성, 통제불능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산책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걸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걸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한 번만 따라서 갈게요. 시작! 따라! 기다려! 자, 다시 한번 툭 합니다. 툭 기다려. 자, 제가 5초 갈 거거든요. 자, 니드줄을 살짝 내리세요. 살짝 내려놓으세요. 바닥에. 바닥에 대리석 하나 있는 데서 인위적으로 한 걸음 가서 대리석 금에서 기다려. 또 하나 둘 금에서 기다려. 이런 연습을 몇 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자, 교육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십니다.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몸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몸으로 말을 표현을 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합니다. 제가 강아지가 뛰면 같이 돌고 틀고 몸으로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당당하게 걷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걷는 행복이 달라집니다. 이해가셨죠? 태웁니다. 기다려. 자, 따라. 기다려. 자, 최대한 가까이 올게요. 따라. 기다려. 자, 따라. 기다려.
자, 이제 점점 가까워지죠. 점점 가까워지니까요. 점점 가까울수록 좀 더 냉정하게 짧게 잡으시고. 자, 한 번만 더 올 거야. 따라 기다려. 오, 따라 기다려. 자, 5초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툭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뒤로 함께 뒤로 툭 기다려. 다시 뒤로 툭. 하나 둘 셋 쭉 뒤로 자기 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요 앞에서 할 거거든. 멀리 가진 않을 거예요. 앞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져주고 서산시에서도 우리 바른 산책, 패티케 에티켓을 지키는 문화를 함께 약속하자는 의미로서 우리 올바르게 걷는 모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책 나갈 때에는 마킹 행동이나 우리 보호자님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면 깨끗한 음료, 물을 가지고 나간 것을 뿌려줘서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산책 패티켓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서볼게요. 기다려. 한번 기다려야 합니다. 자, 기다려면 제가 지금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유혹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 앞으로 뛸 건데요. 미리 기다려 명령을 내려줍니다. 미리 제가 갑니다. 출발. 기다려. 자,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려. 자, 운동하는 사람 뛰어요. 뛰어도 여러분 먼저 기다려. 이건 강아지들 받는 거겠죠? 리포킹 만들고 강아지 모양의 쿠키 체험하고 싶어서. 아, 저희는 어린이만. 아, 함께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서산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축제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품격이 시민들과 함께 올라가는 아주 멋진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계속 연이어서 열려가지고 우리 동물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멋진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탄탄하게 좀 잘한 것 같고,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축제들이 자주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기 도전은 계속됩니다.
다시 와서 서큘레이터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운의 번호입니다. 902번 902. 아니네. 감사합니다.